오늘 무슨 가장행렬 있나요? 오늘 무슨 저기 가장행렬이에요? 가장행렬에서 빠지지 않는 한테 마이클 잭슨. LC가 사실 라디오스타 나오고 나서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저희는 정말 놀랐던 게 계속 받을 수 없는 이야기만 하다가 갑자기 울더니 그 뒤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방송이 끝나버린 이런 초유의 사태가 계속 울었어요. 집에서 계속 웃기지 못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게 원래 웃기는 아니 잘생기는데 근데 요새 대세의 얼굴이 이런 얼굴이에요. 네. 엘이 아무리 잘생겨도 라디오스타 나와서 그렇죠. 예, 저는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아, 이제 기대를 한번 해보죠. 예. 재미없나요? 시청자 여러분께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팝 아티스트 낸시 랭이에요. 여보구나. 앙이 마무리구나. 앙. 네. 안녕. 저희 낸시랭이랑 인사하지 마시고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께. 네, UV의 막내. 이제 프로듀서 옆에 개를 맡고 있는 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뮤지. 안녕하세요. 저는 인피니트의 리더고요. 또 마티형을 맡고 있는 성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려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외국인 개그맨 샘 해밍턴입니다. 네. 대한민국 최초인가요? 아니 뭐 개그맨 생활 조만 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개그맨 시험을 봤어요? 안 봤습니다. 저 낙하산입니다. 낙하산. 낙하산입니다. 뭐 싸우신 거예요? 아, 저 그 어머니가 하는 말씀은 초대받으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아~ 했거든요. 제가 이런 음식 좋아해서 네. 동네에서 코닥지만한 가게 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가게 하세요? 아, 이거 아, 라디오스타 케이크예요, 컵케이크. 와,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아부성 아니에요? 오늘 좀 한번 해보려고요. MBC에서 섭외 너무 안 들어와가지고. 네, 네, 네. KBS에서 많이 활동하셨죠? 네. 네. 요즘 또 JTBC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죠? 아니, 요즘 그것도 접었어요. 네. 아, 시원시원하네요. 네, 안타깝네요. 오늘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낸시랭 씨는 네. 오늘 고양이가 코코 샤넬인가 아니면 가브리엘인가요? 어떤 코코? 샤넬. 코코 샤넬이에요? 네. 샤넬이군요. 가브리엘 샤넬은 네. 이렇게 페르시안 고양이고요. 아, 예. 얘는 이렇게 삼색 고양이, 그냥 들고양이에요. 와. 아니 코코가 네. 눈 부상이에요? 아 네. 어디 잘 들으셨네요. 네. 네. 목욕을 하는데 제가 이쁘게 울 샴푸에 이렇게 목욕을 시켜줘도요. 나중에는 세탁기에 이렇게 돌려야 돼요. 고양이를 세탁기에? 아니, 이게 아끼는 듯 싶더니 세탁기에 탈수는 너무 빠른 거잖아. 아니 영혼은 살아있지만 네. 몸이 인형인지라 자연공조 시키려면 네. 이 몸 안에 다 곰팡이가 쓸어서 어쩔 수 없이 탈수를 시키는데 그 동안에 눈알이 빠졌어요. 탈수 동안에? 눈알은 플라스틱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수술을 순간접착제로 네. 한 번에 아주 잘 해준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수사도 만들어도 될까요? 외국에는 좀 SNS 같은 스타일이 좀 있죠? 약간 특이한 많죠. 분들. 많죠. 네, 근데 잘 안 먹히죠. 약간 낸시 씨 당황하셨어요 지금. 뭐가 안 먹힌다고. 학교에서도 잘 안 먹혀요? 학교에서 이름 친구 있으면 왕따 시키죠. 그럼 반대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야말로 널드라고 하죠. 널드. 뮤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쌤이나 낸시나 성규. 며칠 전에 제가 사실은 클럽에서 봤습니다. 아, 클럽에? 네, 클럽에서 정말 저기서 누군가가 무슨 치과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취해 있는 여자분이 있어서 딱 봤는데 낸시랭 씨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있나가 여기 오늘 스케줄 있나 하고서 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취해 있었었던 것 뿐이었고 오늘 와서 얘기를 하니까 기억을 못 하고 있어. 저를 만났던 거. 끊겼구나. 거를. 끊겼던 거지. 많이 드셨어요. 아니 그때도 그러면 고양이. 아 그때는 뭐 고양이고 뭐고. 아니 저는요 술집이랑 쇼핑할 때는 절대 우리 코코 샤넬 안 데려가요. 아~ 놓고 갈까봐. 내가 소리를 안 내잖아. 그날은 술 드시라는 거예요? 아, 예, 저희 친구들이랑 막 생일 파티 있어가지고. 나셨어요? 아, 제가 우리 뮤지 씨를 본 것만 기억이 안 날 뿐인 거지. 나머지 다 기억나요. 야간업소 쪽에는 거의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뮤지 씨는 가발 계속 쓰고 계신 건가요? 아주 더 써도 될까요? 네, 쓰고 들어왔는데 뭐 타이밍을 안 주시네요. 뭐 저만 너무 튀게 너무 들어왔던 것 같아서. 스타일이. 애써 드라이하고 왔더니 가발 쓰래요. 저 갑자기
갑자기 그거 생각나요. 옷 보니까 너무 멋있는데 마이클 잭슨의 트릴러. 네. 어, 그 의상이. 그 맞나요? 네. 네. 뭐 오. 아주 똑같진 않지만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이어서. 저도요. 제 네. 소울메이트죠. 네. 지금 왜 낸시랭 씨랑 이렇게 부부같이 보이죠?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그러게. 여기 스타킹에 나오신 분들 같아요. 이색 찍어! 세상에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어디 막 다니다 보면 이렇게 고양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제가 그냥 이렇게 네. 저 그냥 막 걸어 다녀요. 네. 네, 걸어 다녀도 얘가 떨어지지 않아요. 막 뛰어보세요. 아, 뛰면 저 소리 나는구나. 소리를 실어보는 소리가 아, 근데 얘를 하고 만약에 클럽에서 네. 춤을 춘다 하면 아! 하고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오 마이 갓! 내 코코! 하면서 그래서 절대 술 마시는 곳이랑 쇼핑할 때 안 데려가요. 아. 아니, 근데 뮤지 씨 가장 놀라운 건 유세윤 씨보다 동생이라면서요? 그게 그렇게 놀랍습니다. 아니, 근데 비결이 뭐냐고요? 늙어 보이는 비율. 늙어 보이는 비율. 그냥 잠 안 자고,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우고. 쉽네. 그럼 많이 늙어.